네, 안녕하세요. 포토클랩입니다. 오늘은 저희 LBZA UP 시리즈부터 이제 적용되기 시작한 L플레이트의 측면 플레이트를 고정하고 또 분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제품을 구매를 하셨을 때에는 이 플레이트가 장착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보시면서 조립을 하고 그 다음에 사용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그 지점에 대해서 저희가 영상을 통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이 제품이 이런 방식으로 변하게 되면 어떤 점들이 장점이 있는지도 한번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제품을 구매를 하시면 각각의 제품이 따로 포장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이 L플레이트 부분과 이 하판이 분리가 되어 있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하나로 합쳐주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요. 거기에서 작은 렌치와 그리고 플레이트에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커다란 렌치 이 두 가지를 모두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포장되어 있는 부품을 모두 꺼냈습니다. 보시면 하단 부분에 이 측면 플레이트가 들어가는 부분에 세 가지 종류의 나사가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요. 먼저 이제 내장에 되어 있는 렌치를 꺼내시고 이 부분에 플레이트를 끼워주시면 됩니다. 플레이트를 끼우기 전에 저희 제품의 이제 특징을 한번 더 확인을 해볼 텐데요. 과거에는 이 레일이 하나의 레일로 모두 고정과 이 이탈의 방지를 겸하는 그런 구조였는데 이렇게 세 개의 레일이 적용이 돼서 두 개의 레일은 이탈을 방지하고 이 한 가지 레일로 고정을 하게 되는 그런 구조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택하게 되면서 고정하는 볼트를 모두 풀어주더라도 이 플레이트가 빠지지 않고 손쉽게 이 위치를 조절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고정을 할 때에는 좀 더 단단하게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위해서 이런 구조로 변경이 됐습니다.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요. 이렇게 과거의 제품 같은 경우에는 결합을 했을 때 이 플레이트, 측면 플레이트를 고정하는 부분이 볼트가 노출이 되어 있었는데요. 그에 반해서 새롭게 적용된 제품의 경우에는 볼트 부분이 노출되지 않으면서 좀 더 디자인적으로 깔끔해진 것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아울러서 행여나 이 볼트 부분이 카메라의 하단 부분에 닿지 않게 되는 그런 장점도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결합을 한 상태에서 이 작은 볼트를 굉장히 작은 가느다란 이 육각 렌치로 조여주시면 됩니다. 너무 강하게 조이지 않아도 되는데요. 이 부분은 이탈을 방지하는 역할만 하기 때문에 풀어지지 않을 정도로만 아주 약하게 조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플레이트가 빠지지 않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원하는 길이가 되었을 때 플레이트의 메인 볼트 부분을 렌치로 고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더 이상 플레이트가 움직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이 플레이트에서 하단 부분만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고정되어 있는 모든 볼트를 풀어주시고 측면 플레이트를 제거하신 뒤에 나머지 부분들을 다시 조여주시면 하단 부분만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하단 부분만 사용하는 경우는 이 그립부를 좀 더 길게 해서 손에 쥐었을 때의 느낌을 좀 더 좋게 하려는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실 때 하단 부분만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L플레이트 없이 하단만 사용해서 무게를 좀 더 감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이번에는 저희 포토클램의 새로운 L플레이트의 고정 방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포장이 안 되어 있는 상태로 분리가 되어서 나가기 때문에 제품을 구매하셔서 사용하시기 전에 영상을 미리 한번 확인을 하시면 이 플레이트를 장착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자, 이상 저희 포토클램의 L플레이트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